그렇죠. 접영 200은 굉장히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초반 100m에서 이 레이스 200m에서 초반 100m 자, 힘을 들이지 않고 그렇죠. 리듬감을 가지고 100m를 먼저 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위키스트 스트로크라 그래서 자, 힘을 빼서 약한 스트로크로 리듬감만 가지고 쭉 레이스가 진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제대로 쭉 당겨주면서 리듬을 끝까지 유지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초반부에 이 체력 안배가 중요한 접영 200m가 되겠고요. 이 전서우 선수와 윤성원 선수는 초등부고요. 문세현 선수는 중등부입니다. 자, 웬만한 운동량 없으면 이 200m 완주하기 힘들어요. 특히 접영은. 그리고 자유형 말고는 지금 모든 종목이 200m가 가장 긴 거리거든요. 그럼 접영 200m 우리 선수들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페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까지 여자 선수가 굉장히 잘 레이스를 이끌고 있어요. 2번 레인에 위치한 문세연 선수 지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1분 6초의 기록으로 이제 100m 턴을 했습니다. 이제 벤치 그리고 관중석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선수들에게 아, 가장 지금 가장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제 150m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숨이 차는 구간이죠. 자, 숨을 다 쉬고 있어도 엄청 힘든 구간이에요. 대단하네요. 선수 끝까지 지금 열심히 이 투혼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리듬을 이렇게 맞춰서 다니는 200m를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50m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번 레인에 전서우 선수도 턴을 해줬고요. 아. 2번 레인에 문세현, 6번 레인에 윤성원. 지금은 6번 레인의 윤성원 선수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마지막 터치 싸움. 여자 선수가 여기서 지금 2번 레인의 문세현 선수가 가장 먼저 찍었습니다. 2분 18초 90의 기록. 괜찮은 기록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힘을 내줬거든요, 문세현 선수가. 네. 그리고 지금 윤성원 선수가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선수까지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자, 지금 접영 200 대회 신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대회 신기록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군요. 네. 끝까지 열심히 이제 레이스를 보여주면서 터치패드를 찍었고요.